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 유럽 5대 리그에서 20골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토트넘이 역습을 계속해서 전개하는데 여기서 효율적인 역습이 되려면 결국에는 결정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몇 번의 역습 찬스를 결국에는 손흥민이 결정을 지어주니까 토트넘의 역습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손흥민의 결정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득점 장면에서 보면 칭찬을 해줘야 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그리고 에메르송 이 두 선수거든요. 득점이 될 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코너킥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에메르송이 순간적으로 왼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에게 공간이 났고 여기서 이제 요리스가 볼을 길게 처리했는데 에메르송이 볼을 잡았죠. 근데 에메르송이 오늘 경기에서 컨디션이 좋으니까 에메르송이 볼을 잡아서 반대편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보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토트넘의 역습이 아주 좋은 패스가 한번 케인에게 나갔고요. 그리고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두 번째 좋았던 게 뭐냐면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션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리버풀의 수비 코나테와 로버트슨이 손흥민을 따라서 전방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순간적으로 생겼습니다. 케인이 중앙으로 볼을 끌고 들어오면서 세세뇽에게 패스 그리고 세세뇽이 볼을 받아서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이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이 아주 뛰어났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 몇 번의 찬스가 안 오는데 몇 번의 역습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역할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손흥민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이 득점을 하면서 득점왕 경쟁이 정말 많이 좁혀졌습니다. 살라 22골, 손흥민 20골. 진짜 이제 두 골 차이밖에 안 나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 유럽 5대 리그에서 20골을 달성한 선수가 되는 동시에 지금 살라와 두 골 차이밖에 안 나서 지금 손흥민 선수의 페이스면 충분히 득점왕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이 최근 7경기 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페이스죠? 반면에 살라는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아주 안 좋습니다. 살라의 기록을 볼게요. 최근 살라의 7경기는 7경기 중에서 2골만을 기록했고 7경기 중에서 6경기가 무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라가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많았거든요. 살라가 네이션스컵에 가서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계속 연장전에 가고 120분 풀타임을 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의 체력 자체가 많이 좀 부담이 되면서 지금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네이션스컵 우승 못했죠.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엄청나게 격렬한 경기 끝에 그 경기도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살라가 120분 다 뛰고 나서 결국엔 월드컵에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도 심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고 뭐 이런 게 겹치면서 살라의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손흥민이 남은 3경기에서 살라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지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아시아 선수 최초 유럽 5대 리그 득점왕을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